김유정, 송강을 위한 사랑의 말과 의미 있는 선물을 군입대 전에 보냅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스타들 사이의 관계가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커플은 바로 김유정과 송강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송강이 군대에 입대 준비 중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다다랐습니다. 김유정은 재능 있는 아름다운 여배우로 자신의 남자친구가 군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달콤한 말뿐만 아니라 그녀는 송강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특별한 선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뜻밖의 사랑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연기 능력, 그리고 예술 작품에서의 조화로움은 팬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정의 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로맨틱한 이야기의 전환점은 송강이 군대에 입대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김유정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진정성에서 나왔습니다. 이 순간은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의 기대 속에서 김유정이 송강에게 준비 중인 특별한 선물은 분명히 기대되고 소중히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나 진심 어린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커플에게 가져다주는 깊은 애정과 의미입니다. 팬들의 공감과 지지로 김유정과 송강은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야기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주시하며 그 특별한 선물이 이들의 관계를 더욱 달콤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송강이 병역에 공식적으로 입대하기 전 마지막 날들의 한국 연예계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감동적이고 따뜻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팬들은 그에게 아름다운 축전과 지지의 말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연인인 김유웅이 이 중요한 날 전에 특별한 선물로 감정을 표현하고 보내는 것은 보다 의미 있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김유웅과 송강의 사랑은 한국 연예계에서 존경받는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들의 순수한 아름다움, 연기 재능 및 매력의 조화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애정을 자아내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은 대중과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송강이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고려할 때 김유웅이 그들 둘 모두가 군대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그녀가 선택한 선물은 그녀의 애정과 관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서의 연결과 약속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 민감한 시기에 김유웅이 송강에게 특별히 준 선물은 그의 기억 속에서 큰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진심과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간의 사랑과 이해심이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선물인지 모를지라도 그것이 두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임은 확실하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 김유웅과 송강의 사랑과 따뜻함은 언제나 존재하며 서로에게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을 줄 것이다. 스니에 아누, 태민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떠날 예정. 3월 5일 KST에 스니에 태민의 단독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에 이어 아누도 올해 상반기 어느 때든지 오랜 기간 동안 SM 엔터테인먼트와의 단독 계약을 마감할 것으로 보고됐다. 저희는 현재 저희의 미래 노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대표가 소속사를 떠나는 아누에 대해 밝혔다. 2008년에 스니의 멤버로 데뷔한 이후 아누는 리플레이, 띵띵탕, 셜라크 등 다수의 히트곡에 기여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앨범 보이셀로 솔로 예술의 영역으로 진출했다.
그는 솔로 활동과 신의에 대한 약속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바쁜 일정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첫 번째 솔로 콘서트를 개최하여 헌신적인 팬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신의 15주년 데뷔 기념으로 8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 있었지만 솔로 콘서트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후속 활동이 중단되었다. 신의 아누 이태민 이후에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 팬들은 충격과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누는 신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음악적 재능과 존경스러운 인격은 그의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누의 솔로 활동과 신의로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는데 그는 리플레이, 띵띵탕, 설라가코어 같은 히트곡에 기여하여 그룹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솔로 앨범 보이셀로 음악적 경계를 넓히며 팬들에게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누의 소속사를 떠나는 결정은 그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탐구와 연기력을 펼칠 새로운 환경에서 그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속사를 떠나더라도 아누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은 여전히 그를 빛내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아누의 예술적 자유와 창의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의 솔로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음악적 방향을 탐색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팬들에게도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누의 떠남은 신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매력은 그룹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은 그룹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팬들은 여전히 신의 활동을 응원할 것이며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누의 소속사를 떠나는 결정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응원을 보낼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함께 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아누과의 이별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누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마감하고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 팬들은 마음이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신의 일원으로서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감성적인 보컬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신의 히트곡에 참여하여 그룹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리플레이, 띵띵탕, 설라가코어 같은 곡은 그의 탁월한 보컬과 함께 그룹의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 큰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소속사를 떠나면서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팬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아누의 떠남은 신의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그룹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결정은 그룹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멤버들과 팬들은 함께하여 이 변화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신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누에게는 떠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음악의 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팬들에게 더 많은 음악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변화를 기다리며 항상 그의 곁에서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아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